winter is freezing and trees start to bold. And I don't wanna be sitting alone in a room that's just filled with my soul. And so I came to this place, I'm looking for a familiar face, and that's when I saw you. Cause you don't know me and I don't know you, but it breaks my heart. You're looking so blue on the last of the hill. I just picked your name on the coffee cup, but a stroke of luck, the guy just messed up and gave your cup to m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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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저는 지금 홈카페 그리고 리빙 스토어를 운영 중이고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 오늘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셀러예요. 제가 집에서 이제 촬영을 주로 하고 있고 홈카페 잔 유리컵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 머신기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창업하고 한 1년 반 정도는 일리 커피 머신을 사용했는데 사실 일리 커피 머신이 생각보다 커피도 연하고 해가지고 요즘은 주로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은 새로운 커피 머신을 사용하게 돼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제품은 라이눅스 2인1이라 해서 커피 메이커고요. 가정용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막 엄청 무겁진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무겁진 않고 이렇게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고요. 라이눅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원샷, 투샷 설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스티머 기능도 있고 네스프레소 캡슐 호환 가능한 캡슐 커피 기능도 가능해요. 그리고 버튼 자체가 보니까 이게 간편하더라고요. 스팀, 뭐 여기 전원, 원샷, 투샷 이렇게 누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상태를 알려주는 무드 등이랑 일단은 이게 회사에서 많이 볼 법한 커피 머신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블랙에 약간 그냥 실버로 깔끔한 느낌이에요. 살짝 이렇게 보자면 여기 옆에는 이렇게 우유 스팀기도 있어요. 제가 일리 커피 머신이나 이제 기본 커피 머신을 썼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스티머 기능이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라떼도 만들어 먹고 싶고 이런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 달려 있어가지고 간편하게 스팀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뒷면에는 보면은 이제 물통이 있는데 물통도 되게 크죠. 그래서 맥스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부분까지만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딸려서 왔는데요. 이거는 커피 스푼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커피를 푸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는 네스프레소 캡슐 호환용이라 해가지고 저도 사실 가정용 머신기를 잘 사용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제가 방금 일리 캡슐은 넣어보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스프레소 호환 가능하고요. 다음에는 네스프레소 캡슐을 좀 사볼까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방금 세척을 했고 제가 새로 마셔볼 커피는 메종드 커피고요. 제주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렸고 원두의 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루에 20kg 한정으로 로스틱 원칭을 하고 있는 커피라고 해요. 그래서 믿고 마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피를 한번 마셔봐야겠다고 생각이 든 이유가 썩거나 벌레 먹은 생두들을 걸러주는 작업인 1차 핸드팩을 하고요. 그리고 탄 원두들을 걸러주는 작업이 2차 핸드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깔끔하고 믿을 수 있게 뭐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다 보니까 좀 배송이 늦는 점이 있는데 아무 커피나 마실 순 없잖아요. 제가 입에 직접 마시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검증된 커피를 마셔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커피를 마셔볼까요? 일단은 소개를 짧게 해드리자면 이 커피 같은 경우는 모닝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예가체프 50% 브라질 50% 해가지고 로스팅이 약배전이라고 해요. 산미는 조금 높은 편이고 고소함은 좀 낮은 편이에요. 이거는 애프터눈이라고 해서
탄자니아 50%, 브라질 50%이고, 로스팅은 중배전, 산미는 좀 이제 적당한 편이고, 고소함은 좀 높은 편이에요. 이거는 이브닝 커피라 해가지고, 브라질 50%, 콜롬비아 50%인데, 로스팅은 강배전, 좀 강한 편이고요. 산미는 낮고, 고소함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산미가 높은 커피를 잘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진하게 마시긴 그래서, 애프터눈으로 마셔볼 거예요. 짠! 이 커피로 마셔볼 예정이에요.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커피향이 엄청 좋아요. 전 진짜 커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커피를 못 마셨는데 TMI이긴 한데 회사 다닐 때 너무 잠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Cause you don't know me and I don't know you, but it breaks my heart. You're looking so blue on the first of the year. I just picked your name on the coffee cup with a stroke of luck. The guy just messed up and gave your cup. What matters me the way you can't tell me dragging your feet and I just smile.